どうですかな？毎朝牛乳を入れてってくれたと、ただでですよ。貧しい学生さんが。경제적인 고통보다 더큰 시련이 찾아왔다. 당시 교토대 학생이던 셋째 아들 후세 모리오의 죽음이었다. 모리오는 톨스토이의 존칭 표기를 붙인 이름으로 아버지 후세 다치지와 같이 톨스토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청년이었다. 종전 직전, 전쟁 반대 운동 중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모리오는 교토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治安維持法というのを世界で最も悪い法律だって告発して、そして結局自らが治安維持で捕まえられて獄中に2年くらい入れられて、息子が今度は拷問師で拷問師を遂げると。でこれはもう本当に無念だったと思います。 당시 피아노사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던 후세는 아들의 피아노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절정에 달했던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끝이 났고 식민 지배 역시 마침내 그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다수 일본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청한론이나 타라입구론과 같은 왜곡된 역사인식은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부 우익 세력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여기에 동조하거나 자극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급기야 이 위험한 역사관은 교과서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세 다츠지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오쿠보 거리. 코리아타운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막걸리는 일본인들에게 환영받는 고급술로 변신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 후 폐허가 된 도쿄에 남게 된 조선인들의 삶은 피폐했다. 제일 조선인들 가운데 70%가 막걸리를 몰래 빚거나 엿을 제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우리 어머니도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살아나가지 못해가지고 밀주로서 겨우 목숨 붙이고 있을 때입니다. 48년대 한 40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체포당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후세는 자유법조단을 재결성해 다시 민중 앞에 섰다. 조선인 諸군과 소국을 日本 대국의 植民地にされ 流浪の民となり 強制連行等で今日に至っている その日暮らしでなけなしの金で命をつなぐうちに どぶろくに活路を見出したのである どぶろくは値段が安く 五臓六腑に染み渡る この酒を 후세는 막걸리를 몰래 만들어 판 조선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조선인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비난했다. 제1조선인에게 직업을 줄 것과 생활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권리 획득 투쟁에 전력했다. 이제 45년 이후에 그 일련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 그리고
그 전후 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어떤 의미 처음으로